숨어있어. 이렇게 돼. 또 하나 어디 갔어? 안녕하세요. 저는 UCS 인턴 기자 박수림입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충남 천안의 밤나무골입니다. 조용한 시골 마을인 이곳에는 매일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합니다. 고즈넉한 시골 풍경 속 1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돌보며 고군분투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. 할머니의 별명은 밤나무골 사랑할머니입니다. 처음에는 개들 밥을 주러 다녔어. 그러다 보니까 여기 7, 8 마리 데리고 왔을 거예요. 그러다 어떻게 세 명, 7명, 30마리 길렸는데 이 70마리 개가 다 내 손에서 남들이 볼 땐 못생겼지만 나는 다 귀해. 소중해. 그러니까 아플 애들. 그전에는 암덩어리 있으면 수술도 다 시키고 많이 했어. 다 옛날에 수술 많이 했어. 지금 그들이 안 보여요. 근데 바로 달아요. 너무 애기 때? 너무 애기 때? 눈도 다 안 보여. 어, 물 떠내려가는 거 내가 숯고리로 건져서 저긴 거요. 근데 똑똑해. 안 돼. 일로 와. 아. 꼭 뜬 거 같지? 예. 아까 시원해서 좋다 이야기 들으니까. 천국이다. 얘는 어디서 들었는데? 얘들아, 쟤는 치매요. 쟤는 치매 걸려서 밤이 더 되고. 얘는 참 이뻤거든. 내 이뻤거든. 다리 수술해고선 저기 늙어서 이제 안 나잖아. 빨리 갔으면 좋겠네. 다리 세 박은 건데 안 나. 잠깐만. 얘는 못 먹어야. 얘는 애들 전부 11대요. 선풍기가. 선풍기가 11대요. 진짜 몇 마리가 뜨면 아침, 저녁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게 원칙이에요. 근데 시간 있어야지. 하나 주잖아. 그러니까 막 퍼먹고 그냥 싸고 퍼먹고 싸고. 그러니까 물 갈아주는 것도 이틀 뒤면 저렇게 썩어요. 물이 녹나요. 야! 얘는 이빨이 없고 이거 좀 안 되는데? 애들 대형 선풍기 틀어주고 지금 지붕 위 이렇게 해놨잖아요. 그걸 뜯으라고 불법이랴. 나 지금 불법을 해요. 부천 갔어요. 개집도 아니고 뜨거워서 저간했으면 나 죽었을 거예요. 비바람 말을 쓰고 일을 했는데 뜯으래. 안 뜯었어. 배가 나서. 일하기가 힘들어. 이제 힘이 딸이 몸이 아파서 이 다리에서 무슨 아까 봤잖아. 감고 일어나면 핏줄이 툭툭 튕기고 너무 힘들고 여기 작년에 자빠졌지. 세탁들이 너무 게다가 이렇게 뿌려졌는데 지금 똥 치울 때 이렇게 치우잖아. 길냥이 밥이라도 안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면 또 죄인 같고. 그래요. 그러면은 정부나 지자체에 좀 바라는 게 있으세요? 사료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. 사료가 제일 문제. 사료가 없어서 사료 없어서 돈 넣고 쓸고 몇 번 미스스 번 사료가 없어서. 어구 그 전에는요 왜 단체에서 좀 막 100% 할 때 좋았어요. 지금은 단체가 없어요. 왜 안 올까? 그러게. 불경기잖아. 그러니까 세만 해면 또 사료가 떨어지면 또 사료 주세요. 글쓰기 힘들어요 사실은. 글쓰기?